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아니라 특검 더한 것도 당당하게 받겠다. 그래서 더 이상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공세장으로 선거 때가 되면 고질적으로 도지는 정치 공세장으로 삼지 말고 야당은 지금 국민들에게 해야 될 책임을 함께 다해달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민주당도 이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고 그러면 손뼉도 마주쳐야죠. 야당도 야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문점선은 국회 비준하시고 청년 일자리 문제 당연히 추경 예산안 함께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인사 문제는 인사 추천은 문재인 정부에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받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박 말씀하셨는데요. 협박성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정치인들도 많으신데 정치인들, 민원인들 만나면요. 자기 요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협박성 발언, 험악한 얘기 듣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정도의 험악한 얘기는 다 듣습니다. 다만 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 드루킹 사건에서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경수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드루킹에게 10개의 기사 주소를 보내면서 홍보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이 문자를 보내면서 어떤 방식의 선거 홍보활동을 드루킹에 기대했는지 그걸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 19일 날 예정됐던 출마 회견을 취소해 불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가 출마로 선회했습니다. 당시 왜 불출마를 고심했는지 그럼에도 왜 다시 출마를 결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때문에 정말 핫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뭐 관련된 질문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사와 관련해서는 좋은 기사가 있으면 주변에 보내주고 알려달라고 하는 건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시기엔 특히 당연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10건밖에 안 갔다는 게 이 사건이 정말 무슨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출마 문제는 사실은 제가 당시에 출마 선언할 당시에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었는데 정말 그때는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을 책임지자 해서 중앙당의 요청으로 출마를 결심했는데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느냐가 제가 경남 지역에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느냐의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직을 중도에 사퇴해야 되는 저로서는 정치적 원칙을 나름대로 넘어서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지방선거에 우리 당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지도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굴복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히려 거꾸로 누가 되는 거다.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그런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당 출마 선언을 우리 당의 지도부와 함께 일치된 의견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거나 했던 건 아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